경제학에서 지금까지 불변의 법칙이 생산 요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생산 요소, 이 생산 요소,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하는데, 생산 요소를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토지입니다. 토지, 이거 랜드라고 해요. 토지는 땅뿐만 아니고, 거기 있는 지하자원, 경치, 물, 모래, 자갈까지를 다 포함한, 다시 말하면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혜택을 토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 이건 캐피탈이라고 하는 건데요. 캐피탈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이, 토지는 자연이 준 생산수단입니다.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이 있어요. 노동, 레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여기서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생산물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물적 생산물도 있지만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도 생산입니다. 그 서비스 생산도 전부 우리 국민소득에 포함됩니다. 팁은 국민소득에 포함되어야 안 돼요. 팁. 술집에서 여자에게 주는 팁. 이 고급 호텔이나 고급 커피숍에 가면 팁 포함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팁이 국민소득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직 경제학에 대해서 아주 기본이 안 돼. 팁은 훌륭한 생산입니다. 그러면 생산이라는 건 뭘 생산이라고 그러냐면은 인간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모든 수단, 그걸 생산이라고 해요. 프로야구 선수는 왜 돈을 받아요? 맨 마당에서 꽁 치고 노는데. 꽁 치는 행위가 서비스의 생산이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효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생산 활동이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가 받는 봉급도 GDP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집세는 어때요? 집세는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잠자는 게 좋아요? 마당에 잠자는 게 좋아요? 집에서 잠자는 게 좋아요. 마당에서 잠자는 게 좋다는 사람은 그것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어. 그건 거의 이게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사람들이네. 집에서 잠자는 게 좋다는 건 뭐라 하면은 집이 나에게 주거 서비스를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비하는 게 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세도 GDP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그것은 집세를 자기가 자기에게 지불한 것으로 해서 GDP에 포함시킵니다. 경찰. 경찰이 없다면 도둑놈이 덕식을 하겠죠. 그래서 경찰 서비스의 생산도 GDP에 들어가요. 왜?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켜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그걸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지주들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만석군 지주가 일합니까? 안 해요. 안 하는데 생산수단, 토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일만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자본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이에요. 이 건물, 이게 자본이에요. 이 마이크, 이게 자본이고, 요 칠판이 자본이에요. 제가 이 마이크를 대고 강의를 한 것하고, 마이크 없이 한 것하고, 어때요? 생산 효율성이 떨어져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만족을 증진시킨다면은 이 마이크는 자본이에요. 이 건물도 자본이에요. 만약에 이 건물이 없이 맨바닥에 꺼져 깔고 앉아서 교육한다. 그럼 어때요? 만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효용, 만족을 증진시키는 모든 행위, 이게 전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본을 가지게 되면 그 자본이 또 생산을 해줍니다. 이 유스 호스텔의 사장님은요, 여기 앉아서 강의 안 들어. 왜? 빌려주기만 해도 렌트가 나와.
이게 자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걸 넉넉히 소유하고 있으면은, 내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나에게 소득을 갖다 준다니까요. 갖다 줘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두 개를, 토지와 자본 두 개를 다 합해서 그냥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토지도 중요한 자본이거든요. 돈은 뭐예요? 돈은 뭐예요? 이게 자본이 아니에요. 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본이 아닙니다. 돈은 자본이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자본이라면 자본이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생산 중에 가장 수지받는 생산이 돈의 생산입니다. 종이떼기 갖다가 마구 찍어, 마구. 그러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게 자본이에요? 자본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돈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는데 개인은 돈을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왜? 국가가 통화 시스템, 마이너리 시스템을 잘 관리해주면 그 자본이 돈이라는 캐시가 자본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본으로 빼요. 그런데 여기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총각들이 어디 계시나? 뒤에 어우 총각이 인상이 너무 고약하네. 이게 두 총각이 있어. 두 총각이 있는데 지금 두 총각이 둘 다 잘생겼어. 그런데 한 총각은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고 한 총각은 상가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 누가 오기로 할래? 상가 10억이잖아요. 맞잖아요. 10억 정기예금 하면 지금 얼마 나와요? 월. 지금 이자율이 1.몇% 그러죠? 2.5%로 잡고 세금 떼어버리면 10억이면 한 달에 2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판매사 한 달에 200만 원은 정기예금 10억하고 맞먹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요. 1.8%까지 떨어졌더라고. 미국이나 일본은 이자율이 마이너스죠. 지금 일본은 공식 이자율이 0.01%예요. 그래서 0.00 이러든가 그래요. 일본이 이자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치고 이자가 1%를 넘는 나라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10억짜리 상가를 가진 사람이 왜 그래요? 그 상가가 자본 스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렌트. 그러면 문제는요,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면, 자본을 가지면요, 뭘 갖게 되냐면요, 권력을 갖게 됩니다. 꼼짝을 못 해. 막 그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판매사 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아주 게으른 사람이 2년 걸려. 더 게으른 사람은 3년 걸리더라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의사 되는데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아주 그냥 의과대학을 합격했다 치더라도 10년 걸려. 의과대학 6년, 인턴 레지던트 거치고 나면 10년이 딱 걸려요. 변호사 되는 데는 몇 년 걸려요? 법과대학을 합격했다 하더라도 사시가 살아있으면 사법고시에 시험 합격해야 되고 로스쿨 가려면 대학 졸업하고 또 로스쿨 또 가야 돼요. 2년 가서 변호사님 합격해야 변호사가 돼요. 그것도 10년 이상 걸려요. 교수 되려면 우리 선배님 계시는데 10년 이상 걸려. 대학 졸업하고 석사, 박사, 그다음에 포스닥까지 다 거쳐 나면 10년 이상 걸려. 그 사람 박사 학위 받았다고 즉각 채용해 줘도 10년이 걸린다고. 10년이 걸려요. 김연아 우와 한번 출연해 광고비 10억 나도 김연아 돼야지. 살 빼는 데만 10년이 걸려. 지금부터 빼기 시작해. 살 빼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응? 그리고 그때부터 스피드 이거 타기 시작하면 얼음 위에 서는데 또 10년 걸려.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안 돼요. 그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야 애터미 사업 어려워. 그러면 쉬운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쉬운 게 있나 찾아보시라고요. 없어요. 지금 고상하고 우아하게 돈 버는 방법은 저희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있어요. 다 찾아오고 그런 자리가 없어. 고상하고 우아하게. 그러면 자본을 가져야 빈곤에 탈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아들이 한의대를 나왔어요. 이야, 한의대 졸업하니까요, 뚜쟁이들이 열쇠 세 개씩 들고 나타나.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것에 별 감각이 무감각해가지고, 지가 좋다는 아가씨와 결혼시켰어. 근데 이 좋다는 아가씨도 무일푼이야. 우리 아들도 무일푼이야. 자, 우리 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봅시다. 시골인데, 용인인데, 그 상가에 병원 자리 렌트하는데 1억이에요. 보증금 1억에 월 300만 원이야. 근데 무일푼이니까 그 인테리어를 해야 돼. 병원 인테리어를. 그게 물어보니까 1억이야. 그 다음에 병원 집기 사야 돼. 그렇죠? 뭐 혈압계도 사야 되고 무슨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그 침상도 해야 되고 닥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또 한 1억이야. 근데 전부 신용대출을 받아서 3억을. 거기다가 매월 렌트가 300만 원이야. 그거 내고 돈을 벌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내고 부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나면 없어요. 뼈 빠지게 하는데 없어. 남는 게 없어요. 누가 가져가? 건물주가 다 가져가요. 건물주가. 뭘 가진 사람이?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자본을 가진 사람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 이 애터미 사업에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냐고? 속 터지게. 이 좁은 데 앉아가지고. 로버트 키오사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 여사님 읽어보셨죠? 그 5권까지 있는데 2권까지만 읽으세요. 3권부터는 무슨 소리를 해놨는지 말이죠. 회계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거 몰라도 돼. 그 사람이 자본을 갖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째, 자본을 자기가 만드는 방법. 그 뭐냐면은 정중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처럼 네가 아예 기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기업을 만드는 건 지금 10억 가지고 만들어도요 기계 두 대 사고 나면 없어요. 그러잖아요. 못 만들어요. 그때는 6.25 이후입니다. 6.25 직전이고 거의 불가능. 근데 지금도 자기 자본을 만드는 사람들이 1년에 수만 명 있습니다. 그게 소위 창업이에요. 창업은 자기 자본을 만드는 거예요. 현금 자본을 은행에서 빌려서 자기의 물적 자본을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자영업 생존율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5년 생존율이 20%입니다. 10년 생존율이 16%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자영업 100개 중에 80개는 망한다. 그런데 20% 살아남았으니까 돈 버냐? 그렇잖아요. 그중에 돈 버는 자영업은 5%입니다. 100개 중에 5개예요. 그다음에 15%는 현상 유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 통계가. 현상. 그래 겨우 지금 안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15%가. 그럼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 망하는 95%를 본 게 아니고 어떻게 5%는 성공을 했을까야.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 크리에이티브한 무슨 뭐 제품을 만든다. 열심히 한다. 성실하게 한다. 이것도 자본이 내 것일 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프랜차이즈를 사는 방법. 키오사키가 제시한 세 번째 방법이 다단계 MLM, 멀티레벨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거기 또 이 빌 게이츠가 한 말씀 하셨더라고. 내가 만약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했더라면 다단계를 했을 것이다. 빌 게이츠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하드소프트라도 그 사람 하면 성공해.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아, 제 양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타트예요. 그런데 바로 기요사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게 이제 생산수단이 돼요. 생산수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는 생산수단을 어떻게 가져요? 가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본을 분류하는 방법이 기가 막힌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자본이라고 불렀어요. 사회자본.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이란 말이에요. 소셜 캐피탈. 여기 사회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자본은 사회적 생산 수단이 됩니다. 저 영감탱이가 지금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하라 했더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헛소리를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이게 사회 자본이에요. 이게 자본이라고요. 자본. 그런데 이게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뭡니까? 애터미는 그게 공유예요. 공유. 왜? 수당을 세일즈 마스터에게 지급할 때 내 라인이 얼마나 팔았냐를 가지고 하지 않고 전체가 얼마를 팔았냐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전체가, 전 라인이. 그러니까 이 라인이 자기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유란 말이에요. 공유. 공유 자본이에요. 그러면 관리는 이걸 이쪽 관리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라인을 관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해진 네트워크예요. 휴먼 네트워크니까 이게 생산성을 발휘하려면은 퀄리티가 높아지고 높아야 되고 사이즈가 커야 돼요. 무조건 사이즈만 키우면 되느냐? 안 그래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맨날 싸워. 맨날. 그러면 어때요?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생산성이거든, 여기 소득은. 그래서 이게 자본은 자본인데 가장 중요한 게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트러스트, 신뢰예요. 신뢰. 믿지 못하면 싸워. 믿지만 하면 저 스폰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날 이 짓을 하라고 하나? 못 믿으니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Trust, 신뢰. 그래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그분을 아시죠? 예, 일본계 미국인인데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존 하킨스 대학에서 이 교수를 하셨고 또 미 국무성에도 했던 그분인데, 이분이 사회자본의 전문가인데 사회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 신뢰예요. 신뢰가 없으면 사회자본이 작동을 하지 못한다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애가 아시잖아요. 이모님 아시잖아요. 요게 전부 뭐예요? 휴먼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어요. 요거 동창 알잖아요. 동네 개빵 아줌마 알잖아요. 알아요. 그 다음에 떡볶이집 아줌마 알잖아요. 그게 소셜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주 옛날부터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현자들이 계속 해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자들이, 공자님부터 시작해서 현자들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최근에, 정주영 회장님까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정주영 회장님 그랬어요. 왜 그 양반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할까? 그 말이에요. 왜 계속 하겠어요, 아가씨? 신뢰를 얻기가 힘드니까. 신뢰를 얻기 쉬우면 그 소리 오면 뭐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매일 밥 먹어라 그 얘기만 해놔봐요. 네가 먹지 말아야겠다 먹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뢰를 얻어라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신뢰를 얻기가 어려우니까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쉽다면 그 말을 안 씁니다. 그러면 신뢰를 얻는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얻어야 돼요.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 나 못 믿어? 그 말은 너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는 육감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오는 거지. 야, 너 내 말 못 믿어? 그러면 절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정주영 회장님이 어디서 거래하면서 야, 너 나 못 믿어?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해요. 상대방이 그 사람의 하는 언행을 보고 믿음이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여러분들 내 말 믿어, 그 말은 그 사람은 못 믿어요. 그 말 안 해도 믿을 만한 스폰서는 믿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무신불리, 이게 지금 논어에 있는 얘기입니다. 논어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요걸, 요 대목을 그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신문이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요걸 가지고 또 사설을 썼더라고. 사설을 썼어요. 그만큼 유명한 말이에요. 요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공 문청. 자공은 공자의 10대 제자 중 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공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인데 아주 장사의 귀신이야.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공자님은 가난하게 살라는 법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공자님이 제자가 3000인데 학구방에서 그 3000명 어떻게 해요? 3000명을 어떻게 하냐고. 그럼 어때요? 공자님 집은 성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라는 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견리사이, 이득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이득이면 어떻게? 취하라, 취하라. 가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공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자공은 또 실제로 오늘날 같으면 시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공자가 말한 이 세 가지는요, 지금도 신문 칼럼에 보면 현자들이 가끔 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나와요. 정치가 뭐냐? 지금도 똑같아요. 공자님이 백성들의 식량이 풍부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현자들이 말하는 건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해라. 오늘날 좀 고상한 얘기로 하면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정치의 최고다. 두 번째 뭐예요? 족평, 군사력을 강화하라. 이건 무슨 공자가 무슨 군사지향적인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공자의 생각은 한국 백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이 약하면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힌다, 그 말이야.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들어. 그러니까 강한 군사력으로 백성들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민신지혜. 백성이 정부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공은 10대 제자니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셋 중에 부득이 하나를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이거 공자를 영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없애라. 병을 없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선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하는 게 최고다. 그리고 또 물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그러니까 식, 밥을 없애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머지 뭐만 남아? 신이 남아요. 그런데 공자가 식과 병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인간은 맞아 죽건 늙어 죽건 그 다음에 전쟁에서 죽건 죽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빨리 죽고 늙고 죽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조정을 믿지 못하면 그냥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조정을 믿지 못하면 지금 망하는데 무슨 죽고 살고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파트너가 그 조직을 스폰서를 믿지 못하면, 공자가 하는 말은 병도 안 되고 식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애터미 조직에서 병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식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이게. 이게 무신불립.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김영삼 대통령 희오입니다. 무신불립. 대통령이 됐을 때 백성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정부는 망한다. 자, 지금 야당이네? 야당이에요? 여기서 정례 세미나를 하는데 제목이 무신불립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무신불립. 그러니까 정당이건 정부건 어떤 건 백성이 믿지 못하면 망한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중국 전승 기념일 천안문 광장에 사회를 하셨죠. 그런데 유일하게 시진핑과 점심을 같이 했다고 들었죠. 자, 시진핑이 우리말로는 습근평, 습근평이 박 대통령 앞에 써놓은 글자를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심전심 무심불립. 당신과 우리 말 안 해도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에서 믿지 못하면 우리의 관계는 깨진다, 그런 말이에요. 깨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국제관계건 국내 정당이건 애터미의 다단계 조직이건 파트너가 스폰서를 믿지 못하면 망한다. 망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라인이 무너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득이 떨어지고. 그래서 자, 이제 자손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뭔가 생산수단을 가져야 되는데 가릴 방법이 뭐가 있냐?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기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세 번째 방법, 서민이 할 수 있는 건 요 방법밖에 없다. 그 책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의 진입비만 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의 진입비만 내면 다단계에 들어가서 당신의 조직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애터미는 약간의 진입비도 없었어.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돌아서 뭘 해야 되냐? Trust,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내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뢰는 구축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애터미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본을,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면 내 가난뿐만 아니고 내 가난을 못 묻히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자손에게 빈곤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도든지 생산수단을 갖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러스트가 필수 조건이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